골프 조진 형 TV의 조진 형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이밍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이밍을 하기 전에 지금 잔디 타석이에요. 필드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잠깐 팁을 드리자면 이런 티박스에서 세팅을 할 때는 보통의 경우에는 내가 일단은 티를 먼저 꽂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요. 근데 발판이 불편해요. 근데 내가 이미 티를 꽂았으니까 그냥 쳐요. 이러면 안 되시고 처음에 내가 자리 선정을 할 때는 내 발판과 공이 놓여질 위치가 고른지 고르지 않은지 이런 위치를 찾아서 세팅을 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공을 놓고 발을 섰었을 때 발판이 좋지 않을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이 놓여질 위치와 발이 놓여질 위치를 확인을 하고 티를 꼽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 저는 여기가 발판이 좋아요. 여기다가 공을 꼽을게요. 티높이 조절을 하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방향을 봐야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저기 300이랑 250 써있는 철탑을 봐볼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기 멀리 있는 목표를 잡으려고 많이 하세요. 저 멀리 있는 목표랑 클럽 페이스랑 정렬을 맞추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저기 있는 목표를 보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우선 이 뒤에서 연습 스윙을 하시고 한 3m 정도 뒤쪽에서 들어갈 겁니다. 타겟으로 한 라인과 공과 나 이런 일직선으로 서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저기 멀리 있는 목표를 다이렉트로 보고 들어가는 건 굉장히 어렵고 이 선상에서 서서 들어갈 때 저 멀리 있는 라인에서 쭉 선을 그어서 앞에만 보고 들어갈 겁니다. 그게 지푸라기일 수도 있고 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색깔이 다른 잔디일 수도 있어요. 저기는 아예 배제하시고 한 10cm 정도 앞에만 보고 들어가서 거기랑 내 클럽 페이스를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타겟을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많이 벗어나지가 않아요. 보통 초보 때는 대부분 오른쪽을 봅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 너무 오른쪽이야, 좌측으로 서 좌측. 그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 잘못 들어가는 이유도 가장 크고 셋업을 취한 다음에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봐요, 이쪽. 그러다 보니까 내 타겟이 이쪽이네? 그러고 돌아서 쓰죠.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오른쪽을 보고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보 때도 보는 습관은 고개만 살짝 젖혀서 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세요. 그리고 방향 잡기가 너무 헷갈려요. 너무 헷갈릴 때는 이 방법도 한번 써보세요. 공이랑 타겟이랑 샤프트로 선을 맞추고 그라인대로 페이스 정렬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로 나와서 정렬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것도 방향을 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굉장히 방향이 잘 맞았어요.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정리해드리자면 내가 연습 스윙은 뒤에서 연습 스윙을 하고 타겟과 공과 나의 이런 직후방에 서서 그대로 걸어서 들어가서 색이 다른 잔디가 하나 있는데 거기만 보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랑 클럽 페이스랑 맞추고 페이스대로 스탠스를 서시는 방법, 플랜 A. 그리고 플랜 B, 타겟 라인과 공과 샤프트로 인해서 직선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 가상선을 그으실 거예요. 그라인대로 페이스를 놓을 겁니다. 페이스 정렬하고 페이스 각이 틀어지지 않게 물러나서 세팅을 하는 거죠. 플랜 A와 플랜 B 둘 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고개가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플랜 A도 많이 써보시고 플랜 B도 많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좋아야지만 골프가 좋아지게 되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골프 조진 형 TV의 조진 형 프로입니다.